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그 이유로 꼽으면서 만약 합병하려면 두 회사 중 하나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한 독일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아 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M&A건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병되면서 쿠폰 할인 경쟁이나 수수료 할인 경쟁 등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이 줄고 음식점 수수료는 인상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실증 분석을 거쳤으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 할인도 감소시켰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자산 측면에서도 두 업체의 결합으로 배달 정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겐 혜택을 줄이고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이 보이는 소비자에겐 마케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혜택 감소뿐 아니라 경쟁 업체의 고사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 다른 경쟁 배달앱 가운데 점유율을 5% 이상 확보한 곳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쿠팡 이츠가 최근 서울 일부에서 성장세를 보였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 대행 시장과 공유 주방 시장에서도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